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앞서서 네. 미리 내년 운세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2023년에 집 수리 또는 인테리어 이사를 하면 위험한 나이 뭐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숭이띠들, 삼재들이죠. 원숭이띠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집을 손댄다거나 함부로 뭐 집을 짓는다거나 이거는 뭐 연령대는 상관없고 원숭이띠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삼재들 띠들이 용띠, 쥐띠, 원숭이띠들은 내년에 집을 손대시거나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도 함부로 손을 대서 내가 운이 막히는 형국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손을 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안 믿으셔도 한 번쯤은 저희 같은 사람한테 한번 보시고 집을 손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줬던 기운도 바뀌어서 우리가 집수리를 잘못하거나 이러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옛날 동티법이 난다 그러죠. 네. 동티가 나면 옛날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용띠, 쥐띠, 원숭이띠에서 조금 가장 심하게 보는 게 원숭이띠들이에요. 이사 가는 거는 또 상관이 없어요. 이사 갈 때는 방향을 잘 보고 가시는 게 더 좋고요. 방향에 따라서 또 동티가 날 수도 있어요. 뭐 삼살방이나 대장군은 피해서 가셔야 되겠죠. 대장군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는 수전이고요. 이제 삼살방에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나는 자리라 그래요. 아무리 그 해에 운때가 좋다 그래도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위는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사 방위를 꼭 보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원숭이띠라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원숭이띠들은 조금 이렇게 집을 손댄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또 왜 성주운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막 성주운이 들어온 데서 함부로 집을 손대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연이 좋아도 달이나 일진에서 좋지가 않으면 내가 대신 맞는 수전도 돼요. 몸이 아플 수전도 되니까 이런 거를 안 믿으시더라도 집을 손대거나 이럴 때는 우환이 끓으니 한 번씩은 보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신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꼭 한번 가보세요. 보시고 가시고 손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혹시 좀 안 좋게 된 경우 많이 보셨나요? 이사 잘못 가셔가지고 집 식구들이 뭐 안 좋은 경우 좀 많이 봤어요. 그 원인이 이사였던 거? 예, 집터가 나오고 안 맞는 거.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시는 보다 집터가 기운이 더 강할 때.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더 강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누르고 살아야 되는데 집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금전도 막히고요. 몸수도 좋지 않고요. 괜히 이제 부부간에도 이별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집을 잘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사가는 방위는 꼭 보시고 들어가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꼭 한번 이사하실 때는 좀 믿든 안 믿든 봐주시고 옮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